어떻게 이렇게. 어, 이게 무슨 공간이야? 어머, 방이 하나가 생긴 것 같아. 누구 방이야? 지우. 아, 지우랑 같이 할머니랑 쓸 수 있는 공간. 어, 지우랑 뭐. 할머니랑. 감사합니다. 아니, 어머님이 항상 난 꼭 지우랑 있어야 돼 하셨기 때문에 함께. 네. 제가 얘를 못 놔요. 아. 얘도 저를 못 놓지만 그래서 저는 이 생활이 그렇게 크게 막 불편하지는 않아서. 지우는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? 평생 살. 아이고, 평생 살. 아이고, 아이고. 어머, 어떡해, 지우. 함께 이렇게 있게 해드리긴 하지만 뭔가 어머님이 있어도 좀 편안한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. 아니 어머니 어떠세요? 아늑하면서 지우랑 같이 있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. 여기 장모님을 위한 또 아, 화장대. 아, 네. 네. 어, 맞아요. 나와드리면은. 화장대를 거기다 놓아드린 게 예. 어머니께서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마다 목발을 짚고 일어나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옆에 좀 딛고 일어날 만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. 화장대를 옆에 붙여드렸거든요. 아, 네. 네. 거울도 높이셨죠? 네. 저희가 보통 의자를 둬야 되는데 어머님 앉는 게 더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의자 대신 높이가 어머님 키에 맞게끔 딱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드렸거든요. 저희 뭐 옷장도 한번 볼까요? 어, 그러시죠. 네. 어, 예. 네. 세상에. 여기 이제 네. 어머니 옷. 위쪽에다.